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9월 4일 오늘 수요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화이팅 해요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자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영관님, 에듀님, 쭈니 자 반갑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장 중에 선물로 마이너스 권 갈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1.08%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11 반도체 1.77 하락 독일도 0.36 저 영국 프랑스 다 조금씩 유럽도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물론 장 열리기 전이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좀 돌아서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미국과 중국과 관세 전쟁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9월 1일 날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로 바뀌면서 미국은 좀 주춤주춤 합니다만 중국은 오히려 60일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케이도 오늘 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일 돌파 이후에 적당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그죠?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11 그죠? 그래서 참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이 1989 계약 매수하면서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감했다. 좀 신기해요. 자, 그만큼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중 내내 여기 선물이 마이너스 한 0.7 정도는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닥터K가 전일 야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한 0.7 적어도 한 1% 정도 안에 낙폭만 가져온다면 큰 무리 없다 했는데 일단 그 상황 맞아떨어졌어요. 일단 현재는 별 무리 없습니다. 다만 장 열려봐야 아는 상황이니까 장 열리면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중 간에 관세 부과 서로 원투펀치 날렸고 트럼프가 자꾸 트윗으로 협박을 합니다만 시간은 중국 편이거든요. 자 시진핑은 뭐 내년에 트럼프 너 재선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년까지 한 끌고 가보겠다는 지연술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죠? 자꾸 협박하는데 잘 안 먹혀들어요. 그죠? 자 WTO에 제소도 해놓은 상태고 중국이 그래서 몸 달아있다 이겁니다. 자 영국에는 유럽권에는 영국의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제재안 그리고 10월 31일 기한으로 돼 있는 그죠? 브렉시트 할 건지 말 건지 그 기한을 연기하려는 법안 추진하는 것을 야당이 막기 위해서 국왕에게 10월 14일까지 국회 중단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자꾸 강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아마 오늘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14일날 조기 총선도 하겠다 하면서 강하게 브렉시트 그죠? 연기는 하지 않겠다.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권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자, 미국도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죠? 이것이 경기를 가늠하는데요. 50 밑으로 3년 만에 떨어졌다. 49.1로 좀 떨어져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죠? 미국의 소비 영향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국 소비자 물가 첫 번째로 마이너스 사상 처음으로 자 여러분들 물가가 너무 올라도 안 되겠습니다만 적절히 물가가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저성장세 아닙니까? GDP 마이너스 막 밖으로 갔죠. 그죠? 그게다가 저물가까지
아, 된다면 그것을 디플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인플레이션 반대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물가, 그죠? 인플레이션. 저물가에다가 저성장까지 겹쳐버리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디플레이션. 그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정부나 한은에서는 디플레이션까지는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2.1% 물가에서 0.04% 물가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죠? 오르지 않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웨이가 미국 정부 상대 소송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 배제한 만큼 우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무슨 검역? 방사능, 그죠? 검역 강화에 이어서 공산품에도 방사능 검사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10년 국채 16년 7월 이후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최저치.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두십시오.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금리를 작게 준다 이 말이죠. 국채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국채의 금리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금리 더 줄 필요 있습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자꾸 몰린다 이겁니다. 그죠? 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오른쪽, 왼쪽 하단이 금 선물입니다. 자,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것이 금이라든지 국채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전일 화장품 관련 면세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추석이라 할 수 있는 중추절, 이제 쇼핑 때문에 지금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쪽이 들썩들썩 그리고 있는데요. 11월 11일인 광군제까지 아마 중국 관련 소비는 조금 화랑을 띨 거다. 미중 간의 마찰로 인한 부분 때문에 중국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민규님은 처음 뵙는 것 같고요. 미스터 파크, 혜영님 반갑습니다. 자, 환율은 1210원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자,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환율이 상승 효과 있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우리나라 장 초반에 미국 시장 하락한 부분 얼마나 잘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 않고 야간 선물 시장처럼 플러스권 유지했는데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 남았네요. 자, 전일 방송들에서 포트폴리오 상황이라든지 지지장, 목표치 이런 것은 설명을 많이 해뒀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드런너님, 미스 조우, 굿모닝. 아휴, 하이닉스 어저께 오늘 올라갈 수 있다 일단 그랬어요. 그죠? 왜? 전일 붙들어놨고 오늘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추가 매수됐고 일단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별로 현재 포트폴리오 무리 없다. 장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 상승 출발, 기아차 약보합, 에스디아 약보합, 네이버 약간 빠져 시작하고, 현대건설 약간 빠져 시작하고, 풍국주정 플러스권, KMW 1%대 하락 출발, 셀트리온 보합 출발입니다.
자, 시장 일단 약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13% 하락 출발. 코스닥 0.05% 하락 출발. 전일 저점인 코스닥 618. 아, 참 지수도 그렇네. 618. 618만 이탈하지 않으면 양호한데. 그죠? 일단 더 밑으로 밀리더라도 615 라인까지만 좀 지켜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잘 안 보이노. 경상도 그죠? 마찬가지로 전일 저점 권역인 1960 정도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전일 저점 라인만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자, 일단 외국계 코스피는 플러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마이너스 1%인데 안 빠지죠? 무슨 효과다? 장중에 미국 선물 빠지는 거 다 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누가? 메이저들이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 그래, 1% 정도는 빠질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크게 안 빠지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와, 큰일 났네. 미국 어저께 1% 빠졌네. 우리나라 폭락?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배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자, 추가 상승합니다. 닥터 K 퍼펙트 하게 셀트리온 156,500원에 들어갔어. 어저께 무료 방송에서 아침에서도 157,000원권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바닥 진짜 정확하게 잡았어. 그죠? 20만원 깨지는 상황에서 매도 의견 이후에 한 번도 매수 의견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매수하라 그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한 4% 올라간 거 맞죠? 5,000원 올라갔으면, 그죠? 4%는 조금 안 되네. 자, 하이닉스 올라간다 그랬어, 분명히. 준이 어저께 들었지? 왜?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놨거든. 그죠? 오늘,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에드님, 들었죠? 그죠? 카톡방에 날려드렸습니다. 퍼펙트! 그러한 순환매 상황이라든지, 어디로 매수세 들어올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내야만,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그거 닥터K가 특기입니다. 어디로 순환매 들어올지.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오를 사자 그럽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바닥 징후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자, 건설주 조금 시원찮은데 저점 매수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주 현대건설도 한번 들썩할 수 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으로 돌아가면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치매 해놨다 이거죠. 적당한 상황에서. 그죠? 자,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 전일도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줬는데 오늘도 일단 13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8억 매도니까 별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상황에 대비하면 양호. 그죠? 종목수가 많아져서 점점점점 컨트롤 해야 될 종목이 많은데 별 무리 없습니다. 현재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고요. 하이닉스 1% 이상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어저께 준이가, 그죠? 하이닉스 따라 들어갔다 했는데 제가 혼냈습니까? 괜찮다 그랬죠? 퍼펙트! 준이, 야, 좀 하는데? 아, 눈치가 좀 있어. 눈치가 좀 있어. 셀트리온도 닥트K가 제시한 커뮤니티. 여러분들 커뮤니티 이거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 볼수록 제가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뭐다? 여기 폴더에 들어가십시오. 핸드폰 유튜브 들어가면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자주 안 나와도 여기 딱 누르세요. 커뮤니티.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요. 자, 요거 보고 매수 누가? 준이가 커뮤니티 보고 매수 성공 아닙니까? 알려드리니까 보시고 반드시 표하십시오. 10분이 보셨다고 표했네. 표 안하면 힘 빠져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표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보고 난다. 셀트리온 들어간다. 예야 1.5% 상승. 빠지는 거 별로 없고 거의 뻘개요. 야, 하이닉스 가는 거 봐봐. 1.6 갑니다. 이거 흐름을 모르면, 그죠? 전이 주춤주춤할 때, 아, 이거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 한다고요. 앞전 상황에 20일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6%대 상승을 하고 정고점인 건데 그냥 슬쩍슬쩍 조정받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딱 들고 있으면 8만 이상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 그랬고, 여전히 맞아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매수 유입. 자, 포트폴리오 수급상 체크합니다. 카카오 외국계 뭐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고, 전이 쌍끌이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관심 있어요. 카카오 그냥 포탈 SNS 그런 기업 아닙니다. 핀테크 앤드 금융 쪽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는 모멘텀 있는 회사입니다. 기아차 한번 뚫어라. 이제 한번 뚫으면 갑니다. 이것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SDI 노 프라블럼, 그죠? 뭐 비슷비슷. 오늘 네이버, 자, 오일선 지지권 오늘 약간 매수 우위. KMW 더 간다. 이야,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야, 진짜 죽인다, 그죠? 5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자, 여기서 산수해 보십시오. 여기서 46,000원에서 75,000원이면, 그죠? 3만원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는지 잘 보십시오. 50% 넘게 올랐어요. 다음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방송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통곡 주정도 no problem. 여기 볼린지밴드 상단 27,7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 수소차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더 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전일, 전전일 기관 외국인 갑자기 들어오네. 현대건설 아직까지 시동은 못 걸고 있습니다만, 그죠? 기다리면 돼요. 아, 셀트리온 2% 들어갑니다. 예야. 바이오 바닥 찍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 바닥 찍었습니다 하고 샷 하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한 개만 올라가요? 다 올라가. 여기 있는 9개 중에 한 개 빼고 다 올라갑니다. 현대건설 41,100원에 샀어. 100원 빠졌습니다. 100원. 나머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매수 포인트 퍼펙트예요. 퍼펙트. 지현님 굿모닝. 그죠? 퍼펙트예요. 퍼펙트. 그죠? 아,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것은 셀트리온 전략이 완전 퍼펙트하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원 올라갑니다. 156,500원 사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만원 올라가요. 173,000원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K 반가 반가. 야, 우리 지금 레이안 홍님이, 그죠?
내주는 지금 선수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라고 물론 저도 사인 드렸습니다만 다시 사버려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야, 참 끝내줘요. 여기 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밑으로 밀리면 조금씩 조금씩 축소하지 뭐 추세 아직 안 무너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매수 시그널 넣으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칼 손절만 내가 하겠다 딱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아직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선택해 놓으십시오. 하이닉스 아침 방송에서 72,700원에 사 그랬습니다. 6,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157,000원에서 아침 방송에 사 그랬습니다. 7,000원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전일 방송들 다 돌려보십시오. 녹화 방송 다 되어 있습니다. 풍국 주정도 19,700원에 사해서 28,000원에 한번 끊어먹고 다시, 그죠? 이것은, 제가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방송 듣는 분들이 샀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방송 생방송 하면서 이렇게 사사 말 잘 못할걸요. 왜? 틀려버리면 바로 부끄러워지는 상황이거든요. 2년 반째 여러분들 앞에서 전쟁터에 임하는 마음으로 왜 말투가 조금 거친 줄 알아요? 전쟁 중이에요. 돈을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패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식하다가 목숨이 왔다 간다? 뉴스 본 적 없습니까? 그죠? 주식 실패해서. 그죠? 맞아요. 그런 상황 생깁니다. 그래서 까칠해지는 겁니다. 셀트리온 들어간다. 예이야. 2.5%. 하이닉스 멈출 줄 모르네. 1.7%. 예이야. KMW 50%도 넘게 먹었는데 더 간다. 예이야. 아유, 참. 여러분 방송을 좀 길게 해볼까요? 방송 길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호응만 잘해주시면 닥터K는 하루종일 풀방송도 한적 몇번 있어요. 자, 시장 상승합니다. 예야. 시장 바닥 찍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여기 저점이라고 딱 정확하게 맞췄고요. 퍼펙트입니다. 시장 안 밀리고 올라갑니다. 양호. 자, 개인이 풋옵션 20억 들어오고 있죠. 개인이 풋옵션 20억 땡큐. 왜? 야, 미국 어저께 빠졌는데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풋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그럼 형들이 밑으로 빼줄까요? No. 닥터K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안 빠져요. 개인이 20억에서 포기 안 하고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나면 very very good.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는 코스닥만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나머지는 매도세. 그러나 선물 초반에 확 끌어당기면서 플러스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한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간단하죠? Simple is best. You know? 우리 K, you know? Simple is best. 뭐 자질구레하게 어떻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사주면 올라가고요 팔면 꼬꾸라집니다. 그게 다예요. 시리님 반갑습니다. 자, 서전 시스템 오늘 강하게 가네. 던지면 돼 안 돼? 홀딩. 오케이? 던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26,500원 밑으로 출렁한다 하면 조금 청산하세요. 조금. 그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쳐진다? 조금 더 청산해야 되는데 2만 팔아먹고 25,500원 오면 다시 사놓고 전략 가능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그 솔리드? 요거죠 요거 솔리드 노 프로블럼 홀딩 스마일 예야 불기둥 자 셀트리온 마지막 돈 다 투입 사자마자 간다 예야 그죠? 스마일님 좋아 죽겠죠? 최근에 닥터케이 팀으로 합류한 분 그죠? 좋아 죽을 겁니다 그죠? 주식 포기하고 싶다 생각했다가 닥터케이 한번 믿어보자 하고 들어왔어 그죠? 사자마자 날아가잖아 좋아 죽지 지금 미치겠지 기분 좋아요 행복합니다 저도 왜?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돈보다 더 중요해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그죠? 기분 좋아요 솔리드 5일선 안 깨면 그냥 홀딩 그리고 박스권 여기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 더 열려있다 7천원까지 열려있다 중간중간에 화장실 이용하시라 그죠? 5일선 안 무너뜨리면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위에 7천원권까지 노려보시라 화장실 아유, 화장실 기법 쓰십시오 중간중간에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로 가십시오 직장인들은 화장실 갈 권리가 있습니다 야 SK 하이닉스 안 죽어 더 갑니다 2.3% 간다 예야 분명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라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더 잘 가 퍼펙트 틀리지 않아 자 기아차만 가면 되는데 기아차가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노래 한 곡 틀어줘야 되겠어 오빠차로 그죠? 얘가 요새 닥터케이가 좀 조용하게 방송하니까 힘이 없네 참. 잠깐만요 오빠 차 무슨 차? 당분간 기아차 예야 후! 렛츠 라이드 빨리 가자 예야 후! 렛츠 라이드 차는 무슨 차? 기아차 예야 후! 후! 아무 걱정 없어 모든 계좌 포트폴리오 점점 더 빨갛게 변해간다 예야 후. 자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재밌죠? 그죠? 아마 주식 방송하면서 이렇게 까불까불 그리는 애 잘 없을 겁니다 그죠? 까불 그리는 게 아니라 흥이 넘치는 겁니다 잘 가서 좋아 죽겠는데 좋다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스터 팍은 얌전한 내게죠. 아 웃겨. 자 미스터 팍을 위해서는 현대건설로 한번 불기둥을 그죠? 한번 실어줘야 되는데 자 현대건설 잘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곡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재밌죠? 그죠?
이거 아니네. 아유 참. 구자철 홀리구자가요? 저 새마을 운동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죠? 어쨌든 엘비스 에미콘 얼마에 샀는지 남겨주세요. 다른 분도 남겨보십시오. 시간 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체크할게요. 엘비스 에미콘 9300은요 자, 뭐가 위배된 것 같습니까? 최근에 로드런너님은 방송 좀 들었죠? 뭐가 위배된 것 같습니까? 우상향, 언제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상향하는 종목을 건드려야 되는데 우상향 깨지고 여기 뭐라고?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60일 깨지면서 추세 무너지는데 9300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가죠. 그죠? 자, 9300은 넘어서려면 여기 강한 저항권들 이평선 두 개 중장기 이평선들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만원권 노려볼 수 있는데 21선 깨지 않는 8800은 깨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 보루는 8300은 여기 저점 라인 깨지 않아야만 그것이도 노려볼 수 있겠고 안 밀리면 안 밀릴수록 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더 기대감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수 포인트가 별로 안 좋다 생각합니다. 어제 샀으면 안 좋은 거지. 그죠? 어저께 방송 많이 했어요. 우상향하는 종목 사라. 이평선 위에 두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이평선 제가 표현하기로는 고압 전류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요새 머리 많이 빠지는데 올라가면 고압 전류 때문에 지익 머리 다 타요. 저항 받는다 이겁니다. 어제 들어갔으니까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저항권 바로 헤딩 하는데 어제 샀다 잘못했다 매수 타이밍 좋지 않다 그죠? 저항권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지지권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상승 전환하는 초입에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지점 해야 되는데 이평선에 저항받는 지점에서 했으니까 매수 타이밍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손절까지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전략 제시 한 대로 20일 무너진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래도 기관 외국인 조금 들어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자 밑으로 처지면 8000원권 무너지면 손실폭이 좀 크죠. 그죠? 20일 무너지면 조금 줄이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 종목에 한했습니다. 20일 무너지면 좀 줄이고 여기서 반등 나오려면 줄였던 거 다시 실어가지고 물량 축소 적당히 하고 물량 축소가 아니라 단가 조절 좀 하고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으시는 전략 하나 더 드리고 여기서 잘 버티내고 위로 강하게 올라탄다면 적절하게 끊고 넣으십시오. 만은 그냥 최고 잘 갔을 때 당장 지금 최근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 단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끊고 넣으십시오. 야 SK 하이닉 3% 간다. 이야, 죽인다 진짜. 빨개요 그냥 그죠? 시장도 빨개요 그죠? 여기 있는 종목들 잘 봐라 그랬습니다. 그냥 뻘긋뻘긋합니다 그죠? 멀리 가서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서 돌려보면서 타이밍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무료로 그냥 어디에 관심 가지면 좋은지 이렇게 딱 펴드려놨잖아요.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입맛에 따라 요것저것 골라 먹으면 돼요. 골라 먹으려 하니까 그죠? 기본적인 공부는 돼 있어야 골라 먹을 거 아닙니까? 쭈니 보십시오. 쭈니 레이저 쭈니 알아서 잘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잘 알아서 매매하잖아요. 닥트케이 이용법입니다.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닥트케이가
제가 그냥 좋아서 이거 뽑아놓은 게 아니라 700개, 800개를 돌려보면서 뽑아놓은 겁니다. 그냥 좋아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유독 강해, 여기 있는 것들이. RFHIC 보십시오. 10% 올라갑니다. 여기 딱 있잖아요, 그죠? 미쳤어요, 이것도. 그죠? 우리는 KMW, 여기까지 50% 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는 겁니다만, 그냥 여기서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주도주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놓으시고 모든 알림 수신 하십시오. 자, 전일과 또 비슷한 양상. 외국인은 전일도 코스닥은 사고 코스피는 던졌거든요. 기관은 반대 포지션. 오늘도 별 변동 없고 선물을 외국인이 밑으로 패대기 살짝 치면서 시작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니까 주식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닥터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외국인이 선물 플러스 전환하니까 아까 마이너스권이었는데 그냥 올라가네. 그죠? 자, 푸드 아직까지 포기 안 하고 있죠. 계속 그래라. 계속 더 사. 풋. 땡큐지 뭐. 땡큐. 자, 환율 체크합니다. 환율 조금 내렸습니다. 자, 당분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환율 관련해서는 중국이 0.08 위안입니까? 약간 낮춰서, 그죠? 약간 낮춰서 고시했다. 셀 홀딩이죠. 홀딩. 잠깐만요. 잘 가는데 뭐하러 던져요? 그죠? 안 던집니다. 홀딩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유료방에서 셀 던질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잘 가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안 던져요. 하이닉스 던질까요? 막 지금 나오거든요. 많이 올라가니까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뭐하러 던집니까? 잘 가고 있는데. 홀딩을 잘해야 됩니다. 홀딩. 그죠? 그거 안 쉬워요. 그죠? 혹시나 올라가던 거 까먹을까 싶어서 놀래기도 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깐죽대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물렸을 때처럼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물리면 끝내주게 들어가죠? 만약에 셀트리온, 그죠? 갖고 계신 분인데, 이날 20만원 깨졌다고 쭉 빠지는데,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물리면 잘 들고 가. 몇 개월도 들어가고, 1년, 2년도 들어가죠? 물렸을 때처럼 느긋하게 들고 가보시라. 수익 날 때 반대로 한번 해보셔라. 깐죽거리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반대로 한번 해보셔라. 지금까지 손실을 좀 봤다면 내가 하고 있던 행태에 반대로 해보셔라. 하락하는 추세 자꾸 들어가서 깨졌다. 저점 매수하려고 자꾸 들어가 깨졌다. 반대로 해보셔라. 우상향하는 거 한번 접근해보셔라. 수익이 조금 나니까 끊고 싶어 죽어가지고 미치겠다고 자꾸, 그죠? 손이 건질건질하다. 손실 볼 때 끝내주게 두 다리고 세 다리고 물려서 끌고 갈 때처럼 한번 해보셔라. 물론 두세 달 끝까지 끌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올라갈 때 별 변동 없는데 뭐하러 던지냐 이 말이죠. 장대 양봉이 잘 가고 적당하게 눌려주고 오일선도 안 깨고 장대 양봉 또 시연하고 있는데 시장의 최고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데 뭐하러 던지냐 이겁니다. 그죠? 들어갑니다.
손절할 게 없다. 자, 미스터 파크, 닥터 K 이야기 듣고 뭐뭐 또 샀습니까? 한번 날려보십시오. 다 빨갔는데 뭐, 그죠? 현대건설 한 300원 빠졌네. 그죠? 야, 이거 잘 가잖아. 3% 간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업종 대표주라 적어놓은 것 중에 가장 강해요. 어저께 사악을 했습니다. 그죠? 야, 참. 왜? 여기서 딱 사악을 했습니다. 어저께 일부러 누르는 거 다 눈치 깠거든요. 닥터케이가 눈치 다 깠어요. 여기 딱 오일선 지지되는 권역 아닙니까? 추가해버려요. 있는 거 다 끌어당겨서 추가해버려요. 딱 그랬습니다. 가용장 총동원. 오늘 쉬고 내일 갈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가용장 총동원 했으면 여기 마이너스였으니까 4% 가까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용장 총동원. 내일 오늘 쉬고 내일 갈 수 있어요. 퍼펙트. 자금 집행 포트폴리오 운용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실어줄 때 실어주고 줄여줄 때 줄여주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보령현대 해필 가지고 있는 건 둘 다 조금 비실비실하네. 그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보령제약 여기 안 깨지면 별 무리 없고요. 여기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으면 되고요. 현대건설 오늘 건설주 그죠? 뭐 그만한데 아니 다른 거 다 가는데 이거 한번 덜썩 한다니까요. 기다려 봅시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해요. 그죠? 어저께 얼핏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투자도 필요한 겁니다. 공부하는데 투자하십시오. 닥터K한테 주식을 좀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투자하십시오. 셀트리온 더 갑니다. 2.4% 더 갑니다. 예야! 죽인다. 진짜. KMW 50% 넘겨먹었는데 더 간다. 예야! 자, 영관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해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분명히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수했는데 그죠? 여기 돌파할 때 살까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올라갈 때 속으로 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때 사. 이게 훨씬 더 좋은 위치입니다. 한 번 더 확인했다 이겁니다. 바닥 여기 안 깨겠어.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 이후에 요 돌파 이후에 눌림목 매수 틀렸습니까? 공부한 내용하고 틀렸어요? 맞죠? 공부한 대로 기준 세운 대로만 합니다. 17만 2천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일단 17만 2천원에서 18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겁니다. 18만원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가봐야 합니다. 그건. 자, 뭐다? 아마 쇼커브링 물량 좀 들어올 겁니다. 여기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물량 있죠. 좋아서 저점 매수 들어오는 물량도 있겠습니다만 매도 때렸던 애들, 공매도 때렸던 애들 어이쿠야 하면서 이제 돌아서네 하면서 쇼커브링 물량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신규 매수 물량하고 합쳐지면 갑자기 퍽퍽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방송할 때 여기서 사 그랬잖아요. 틀린 거 있습니까?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이평선하고 딱 접한 지점에서 사.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말한 거 하고 틀린 거 없죠? 닥터케인 말과 행동이 그죠?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화근은 못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휴, SDI가 조금 흔들리네. 이 말도 자드랑님한테 드린 말하고 별로 그렇게 틀린 건 아니잖아. 여기 사가요 그랬잖아요. 위에 저항권이니까 좀 지켜봅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일도 그랬어. 여기 위에서 놀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했는데 밑으로 꼬꾸라지니까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패스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별 문제 없으니까. 야, 진짜 KMW 너무 강해. 자, 오늘 어디가 강세다? 5G 휴대폰 이쪽이 강세예요. 그죠? 코스닥 바이오도 비교적 강세고 셀트리온 삼행제를 위시해서 바이오도 비교적 강세고 자동차 부품도 강세고 전일 강하게 갔던 화장품 섹터 약간 주춤하고 있고 면세점은 계속 강하고 나머지 그만 그만. 병수님 듣고 있습니까? 풍국 주정 잘 하세요. 분명히 플러스권까지 분명히 올라갔어요. 플러스권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라 안 그랬어. 저는 SDI 사라, 아, 저 하이닉스 사라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밀릴 때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분명히 그렇게 의견 제시했으니까. 두 분 다 플러스입니다. 왜 조금 처지는 줄 알아요? 시장이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서 약간 처졌다 또 다시 끌어 당깁니다. 외국인이 슬쩍 미니까 어떻게 된다? 지수가 이렇게 같이 빠졌어. 당기니까 또 어떻게 된다? 같이 올라가네. 그죠? 현재 양호입니다. 양호고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합권이고 뭐 보합권입니다. 됐어요. 일단 자, 그럼 메이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어저께 좀 빠지더니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당장 추가 하락하지는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그죠? 여기 지켰으면 좋겠다는 선 안 깨고 그대로 딱, 그죠? 잘 지키면서, 일단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그죠? 자, 좀처럼 풋옵션 안 줄입니다. 그죠? 왜? 아, 미국 어저께 빠졌는데 왜 안 빠지지? 야, 중간에 또 흔들흔들 하면서 중간에 흔들흔들 하면서 빠질 수도 있어 하면서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제가 선물 옵션을 13, 4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돈 많이 깨먹으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심리 상태 잘 알아요. 제가 무슨 생각 가졌던지 그거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죠? 아, 미국이 1% 가까이 빠졌는데 왜 안 빠져? 물론 전일 뭐 낮에 빠진 거 좀 알고 있었다 치지만 야, 안 빠지네. 야, 그러면서 그죠?
콜옵션 16% 20% 올라가고 있고요. 푸드옵션 20%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20억짜리 사들어온 애들, 그죠? 까지고 있습니다. 20%씩. 자, 선물옵션 몰라서 안 돼요. 내가 매매 안 하더라도 그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들어가면요, 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타이가 조금 시원찮네. 현재 뭐 큰 뉴스는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불난 것 때문에 조금 그런 지는 몰라도, 그죠? 일단, 추세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이렇게 21선 밑으로 밀려도 61선 다치지 않으면서 왔다 이거죠? 자, 어떻게 차트 분석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1선은 비교적 많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깨고 내려왔어. 근데 61선 다 지켰어. 이렇게 보면 61선. 그런데 여기 한번 불난 것 때문에 확 무너졌죠? 그러니까 60일 강하게 돌파한 것까지 좋아. 그런데 여기는 한번쯤 대번에 못 올라가고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했고 그 예측대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조금 시원찮네요. 그죠? 24만원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거 자꾸 깨기 시작하면 안 좋아요. 자, 자드랑님은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20일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4만원 안 깨면. 현대건설 보령제약 마찬가지, 그죠? 여기 한 12,000원 정도 안 깨면, 여기 한 11,600원 정도 안 깨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상승 강하게 하고 옆으로 슬슬 횡보하면서 잘 안 밀린다. 5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49,240원 저기,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2억이 제법 있어요. 같이 안 빠지고 옆으로 슬슬 기니까 4만원권, 39,4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S&T 모티브 이틀 전에 52,200원. 자, 혜용님도 공부 좀 하면서 닥터께 요 제시해 놓은 거 가지고 막 관심 가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S1 들어가서 한번 먹어내고 이번에 52,200원 이틀 전에. 장 초반에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장 초반에 들어간 것 같고, 자, 닥터K가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하자 안 하는 이유는, 그죠? 비교적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힘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약간, 그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20일 이탈하면 줄여야 됩니다. 밑으로 확 밀릴 수도 있어요. 20일 51,200원권 정도 안 무너지면 좀 더 홀딩했다가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정도만 노려보십시오. 54,300원 정도. 여기 그죠?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꼬리 달잖아. 자꾸 뭐? 여기 고점 부위에서 자꾸 꼬리 달고 내려와요. 꼬리는 뭐다?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출근길 10분에 보면 캔들이 있는데 복습하십시오. 꼬리는 뭐다? 윗꼬리는 뭐다? 저항입니다. 아래꼬리는 뭐다? 지지다. 여기 5만원, 5만 8,000원권 잘 지지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54,000원권 저항받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이에요. 올라갔다 눌려주고 올라갔다 눌려주는데 힘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좀 전 전략 쓰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일 깨지면 반드시 던져야 된다. 우리 팀원이었던 사람도 잘해. 시리님이 지금 일한다고 못 듣지 싶은데 쏠리다 아까 어때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너 트로트 같습니까? 어쨌든 가고 있죠. 서진 시스템 들고 있거든. 가고 있죠. 잘 뽑아낸다 이거지. 그죠?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아, SDI가 좀 빠져. 자, 1번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약법입니다. 마이너스 0.14. 환율 그대로. 요새는 싫어요는 좀 없네. 없기는. 좋아요도 뭐 14개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보시는 분이 33분 넘는데 그죠? 싫어요 꼽으려니까 너무 잘 가고 있잖아. 그죠? 9개 갖고 있는데 뭐 벌겄는데 싫어요 꼽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영관님도 셀 좀 샀어요. 방송 참고 많이 하니까 뭐 사하는데 샀겠지 뭐. 그죠? 안 그래도 사고 싶어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지점. 여기 확 무너졌기 때문에 1차 목표는 172,000원입니다. 샀다. 플러스 났겠네, 그죠? 영관님도 자금 규모 제가 얼만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수연님이죠? 그죠? 남편분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세요. 닥터케이크 크루로 들어오십시오. 배워보십시오, 한번. 도움 될 겁니다. 방송할 때야 사팔하는데 확 무너질 때 생방송 말고 우리 팀원들한테 팔아 팔아 하는데 그거 그냥 쑥 넘어가면 여기서 50만원 전략 50만원 이상 전략 시켜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그널 하나에 50만원 이상 값어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자님이라고 대우건설을 그죠? 여기서 던질라는 거 제가 던지지 마! 딱 그랬습니다. 그분이 매덕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그분이 15년 들고 있었는데 오늘로 던질라 그럽니다. 매도 걸어놨습니다. 아, 던지지 마! 빼! 여기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 3천만 원 가까이 세이브하고 있는 것 같네요. 3천만 원, 그죠? 무료방에서 그것도, 그죠? 제 휴가 다 받나봐고 낮에 계속 풀타임 방송할 때 그분도 휴가라서 들었습니다. 운도 진짜 좋네. 3천만 원 벌었다 아닙니까? 그죠? 제 말 한마디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길게 한번 해볼랍니다. 일단, 목 좀 축이고 일단 지켜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별 무리 없고 상승 이후에 횡보 중입니다. 자, 1966 여기 안 깨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올립니다. 지지 라인 좀 더 올립니다. 자, 전일과 비슷한 상황이다. 기관은 코스피 사주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는 상황. 외국인이 코스피를 왜 안 사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러지요? 코스닥 사주는데 선물도 사줍니다. 풋옵션 포기 안 하고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한쪽이라도 사주니까 다행이죠 뭐, 그죠?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선물을 외국인 사주고 있다. 자, 현재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면서 추가 상승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0억 매도 나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15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프로그램이 동반되니까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것은 0.27 상승인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것은 0.66으로 더 강세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시스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조금 확대되려는 조짐 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0.24. 그죠? 여기 보면 프로그램, 그죠? 전일 상황보다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쭈니 노스포인트님, 닥터K 믿을만합니까? 노스포인트님, 셀트리온 10년인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닥터K 포인트 몇 점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20만원에 던져 다시 사 퍼펙트. 그냥 올라갑니다. 준이는 이거 다 팔았다고? 셀트리온? 욕심을 작게 가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목표치까지 좀 끌고 갈 줄 알아야 돼. 응? 자, 준이한테 또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지. 아까 못 들었으니까 다시 들어왔다 했지. 너가 물렸을 때처럼 수익 날 때 해봐. 응? 물렸을 때처럼. 물려가지고 연락이 한 달 두 달 갖고 간 적 있다 없다, 준이? 꼴랑 며칠 안 돼가지고 쏠라당 팔아먹냐? 응? 솔라당 팔아먹냐고. 더 들고 와야지. 17만 2천원 단기 목표. 5분 봉에서도 무너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팔아. 응? 물론 너의 직업의 특수성을 잘 알아. 사고치고 온 애들 조지려면 바쁘고 핸드폰 안 터지는 거 알아. 밥 먹을 때 시간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때 핸드폰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죠? 직장인은 범위를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야 돼. 그지? 조금 더 넓게. 두 달 묵혔다가 손절한 적 있지. 그지? 왜 셀은 샀다가 3일 만에 이틀 만에 던지냐 이 말이지. 응? 쭉쭉 좀 들어가지. 이제 시작하는데. 하이닉스 너 어제 샀지? 야, 너 눈치 진짜 빠르다 야. 어? 잘, 이것도 혹시 팔은 거 아니야? 이거 팔았으면 진짜 바보다. 어? 팔았다 안 팔았다 빨리 이야기해봐. 응? 잘 가네 죽이네 얘야. 아까 채팅 확인해드렸습니다. 있는 자금 다 실어버려.
나중에 녹방 돌려봐봐. 있는 자금 다 동원해 실어버려 그랬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퍼펙트. 어저께 물량만 해도 4% 넘게 올라갔겠네. 야, 아, 희열을 느껴 진짜. 삼성전자 더 좋다 그랬습니까? 넣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삼성전자 비실비실. 하이닉스 대박. 하이닉스 대박. 주식 기초강의 197회에 이유에 대해서 넣 이야기 해놨으니까 공부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왜 삼성전자 던지고 들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왜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유. 그죠? 아, 죽을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야, 죽인다 진짜. 준이야, 돈 있겠네? 돈 있지? 어? 야, 이거 묻어. 이거 사. 준이, 이거 사버려 그냥. 현대건설 시장가로 대놓지 말고 바로 시장가로 사버려. 이거 현대건설 41,200원. 자, 차드랑님, 자드랑님 갖고 있죠? 더 싫어. 요, 저 50입니다 저보다 위입니까 밑입니까? 준이는 저보다 밑이니까 준이야 준이야 그럽니다. 실어버려. 뭔데요? 현대건설. 최근에 트렌드가 낙폭 과대에 따른 그죠? 저가 메리트 넣으면서 들썩들썩 하고 있어. 그죠? 셀트리온도 똑같잖아. 올라탔다가 다시 가죠. 신세계 바닥에서 올라타고 가요. 그죠? 조선주들 그죠? 바닥에서 막 올라가요. 이 트렌드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바닥 확인하면서 딱 사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알겠습니다. 좀 더 친해지면 그러면 혹시 아이디를 조금 편하게 바꿀 생각은 없어요? 멋쟁이 파악이라든지. 아, 그건 좀 아니다. 그죠? 갑자기 이제 그 아, 멋쟁이 신사라는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그랬는데. 그죠? 상승 기운 팍팍 이렇게 하든지. 그죠? 조금 더 자드락이란 내용이 짝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짝.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짝. 아, 근데 짝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야, 하이닉스는 죽을 줄 모르고 더 가고 있고. 그죠? 카카오 신규 회원들을 최근에 좋아 죽습니다. 지금 아까 좋아가 죽겠다고 화장실에서 방송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좋아 죽지. 4개 샀는데 4개 다 벌었는데 주식 포기하려다가 닥터케이한테 왔다 그러는데 현대건설 갑자기 꿈틀꿈틀 샀죠. 사자마자 갑니다. 야, 준이야, 샀어 안 샀어? 빨리 이야기해봐. 짝, 샀어 안 샀어요? 몇 살 밑이다? 저 50이에요. 짝, 몇 살 밑입니까? 한 10살 밑이면 편하게 합니다. 저 원래 그래요. 한두 살 밑이면 그렇게 못해. 사자마자 갑니다. 현대건설. 200원에 들어갔다. 됐고. 야, 준이야, 형이 오늘 피를 받아가지고 방송을 좀 오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 일단 사자마자 올라갔다. 왜 딱 보다가 시그널 넣을 때 딱 사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 짱님도 매수 단가 위죠. 추가했으면 이제 41,100원이었잖아 이 무료 방송 듣는 사람들의 단가도 다 기억하는 이 섬세함. 그죠? 보령이는 그냥 적당히 냅두고. 그죠? 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 산다고 정신 없는 것 같다. 답 없는 거 보니까. 그죠? 닥터케이 꿈이 있다면 풀타임 실시간 방송해보는 게 닥터케이의 먼 미래에 얼마나 멀리 될지 모르겠지만 꿈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회비가 올라가야 되겠지. 그죠? 자, 이거는 준이야, 쫄지마. 너 교육 가냐? 40일 동안 못 본다 그랬잖아. 여기 20일 안 깨지면 홀딩해. 그리고 한 45,000원까지 한번 노려봐봐. 응? 10%다. 45,000원이면. 오, 시장이 위로 쏘고 있습니다. 위로 쏩니다. 아직 중국 개장 안 했고 시장이 위로 갑니다. 상승파. 오, 멋져. 자, 아까 물어볼게요. 제가 50인데 몇 살 차이 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 차이 난 편하게 합니다. 그냥 뭐 뭐라고요? 선물 사면 올라간다고요. 그죠? 외국인이 선물 2,500개약으로 확 사면서 지수 반등. 그래도 풋 안 던져. 바보. 어휴. 한 20% 이상 까졌겠네. 5살.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5살이면 같이 늙어가는데. 그죠? 자,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돼야 된다 이야기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막 올라갔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해 주다 보면 실력이 안 늘까요? 실력이 안 늘겠습니까? 그죠? 늘게 돼 있어 실력이. 일일이 이야기 다 해주는데 다른 채팅방하고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풋옵션 산 우리 불쌍한 개인들은 30% 까지고 있네. 40% 까지고 있네. 아직까지 만기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는 안 남았네. 죄송합니다. 만기 다음 주에요. 제가 정정합니다. 야, 그런데 이거 공휴일 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루 전날 만기하는 건가? 와, 이거 궁금하네. 공휴일 만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당해봐가지고. 그럼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횟수 제한 아마 있을 거야. 다른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나면 한 달인가 이 정도는 못하는 그런 제한은 있다. 풋옵션은 깨지고 있다. 시장 올라가는데 무슨 풋?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이 오늘 공부 순서대로 하지 말고 옵션 파생상품의 이해 그거부터 먼저 봐. 오늘 알겠지? 그 목차 들어가면 있어. 왜 콜옵션 풋옵션 자꾸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지 그거 중요하거든. 내가 매매 안 하더라도 그 메커니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먼저 공부해. 셀 잘 가죠? 퍼펙트! 예요! 셀만 잘 갑니까? 하이닉스 잘 간다! 예요! 우! 그것뿐이야? KMW 50% 넘게 먹었는데 더 간다! 예요! 와우! 아, 미치겠어! 아, 이 삼성 SDI 이거 빼고 다 벌게. 이것도 노 프로블럼. 아무 걱정 안 돼. 그죠? 아, 미치겠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원래 이렇게 흥분 안 하는데
저도 야간 선물이 아니라 크루드 오일 선물 매매하는 사람이지만, 그죠? 밤에 합니다.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평정심 유지 내지는, 그죠? 나중에 공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주식이 하나도 없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왜? 아, 저 믿어주고 같이 하는 팀원들이 돈 벌고 있잖아. 그죠? 힘든 시간 좀 있었거든요. 장안 좋을 때. 그죠? 믿을 사람 믿고 끝까지. 그죠? 같이 하잖아. 보답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신규로 지금 최근에 몇분 들어오셨는데 그 사람도 좋아 죽는 거지. 그죠? 보렴 기다려 보세요. 실제로 보령 지역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 회사 괜찮다 그래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죠? 보령 메디앙스 자회사도 있고 나쁘지 않다 그럽니다. 그죠? 지금 채팅방에 좋아 죽어요. 그죠? 이거 만들어 놨는데 걱정하지 마. 요 올라갑니다. 13,000원 정도까지는. 그죠? 추세 딱 만들어 놨어. 야, 셀트리온 가는 거 봐봐.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올라간다. 시리님, 화장실 왔어요? 잘 가죠? 아까 칭찬했는데. 서진 시스템. 우리 팀 K였거든. 근데 서운한 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 팀 K자 빼가지고 제가 좀 서운해졌습니다. 그죠? 시리님, 저한테 애정이 떠나간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솔리드도 잘 가죠? 그죠?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팀 K라 생각했는데.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에 그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노 프라블럼이네 이러면서. 그죠? 계속 홀딩이지 뭐 이렇게. 그죠? 분봉 더가네. 홀딩입니다. 지금은 조금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돌아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방방방방 가는 경우 있습니다. 함부로 빨리 던지면 올라간 거 다 놓치는 경우 있어요. 조금 타이트하게 말고 조금 느슨하게 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예전 상황하고 달라졌어, 시장이. 예전에 시장 안 좋을 때 먹고 밀리고 이러면 잽싸게 끊어야 됐다면 지금은 조금 더 느슨하게. 아시겠죠? 추세 좀 훼손될라 한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일봉에서 변화가 좀 많이 나오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반응하셔라. 빨리빨리 팍팍 던지면 안 돼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죠? 어저께 야간 방송 올려놨거든요. 주식 기초 강의 199회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주식 하는 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내용이다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식료도 자꾸 들쑥들쑥해요. 삼양식품 관심권에 올려놨는데 5% 올라갑니다. 여기 딱 올려놨죠. 삼양식품. 뭐? 강하게 상승 이후에 딱 눌려주고 올라갈 만하네. 딱 올려놓으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야, 씨, 죽여. 화이트 진로 미친 듯이 가요. 이거, 그죠? 아무래도 맥주, 그죠? 일본 거안 먹으면, 그죠? 반사이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물려요. 기다려야 돼요. 비트로 확 쳐질 때까지. 오리온은 그냥 돌아서는 정도인데 사실은 이거 뺍니다. 그냥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할 거 천지인데 괜히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나 이렇게 돌려 서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넣어놨는데 뺍니다. 합류하고 팀K 넣는다고요? 에이, 합류 안 해도 팀K 넣어도 되는데 미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닌데 그런 거, 그죠? 아니라면, 그런 마음 아니다면, 저한테 삐져서 아니라면 넣어주세요. 저는 시리님을 팀K로 생각합니다. 잠시 떠나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죠? 아, 셀트리온 간다. 하, 진짜. 제가 셀트리온만 지금 2년 반째 보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만 2년 반째 맨날 본다고요. 맨날 보고 있다고 맨날. 그죠?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뭐 어디하고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데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보다 훨씬 몰라요. 그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뭐 이런거 여러분보다 훨씬 몰라요. 대신에 차트의 흐름에 매수세 매도세의 흐름에 어디가 힘이 센가 그게 초집중하고 보는 겁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합니까? 하나도 안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시리님. 제가 많이 고백했잖아. 버니 스타일 아니다. 뭐 연하 안 좋아한다 그렇게 했지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한 점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요. 어디서?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꼭 만날 겁니다. 성공해서. 그죠? 우리 같이 경남 이쪽, 아, 그죠? 남쪽이니까 조선 비치 호텔 뷔페에서 닥트케이가 밥 살게요. 그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와인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시리님이 쏘세요. 아유, 웃겨. 아, 그죠? 그러면서, 야, 참,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날 꼭 온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 시간 많아요. 그래서 방송 좀 오래 할 생각입니다. 몇 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호응 잘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좀 오래 할 거고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몇 시까지 할지. 셀트리온 4% 육박합니다. 야, 참, 15만 6,500원 들어갔으니까, 만 원 올라갑니다. 만 원이 몇 프로입니까? 7? 6? 6636. 6% 올라갑니다. 이틀 만에 6% 가요. 야우. 하이닉스 그냥 막 질러버리라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4% 넘게 올라갑니다. 5% 가까이 올라가요. 그 밑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들고 있어요. 추가 행거만 그래 올라가는 겁니다. 아, 애드님도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죠? 유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다음 카페 들어가 보시면 유료 가입 절차 있고요. 닥터케에게 개인 톡도 밑에 있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카카오톡 유료방
입장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날려드리고 같이 합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카카오톡.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 원래 한 9시 한 40분까지 밖에 안 하는데 오늘 방송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일종의 무료 맛보기죠. 그죠? 한번 보시라 그러면서. 카카오 8%. 예, 카카오톡으로 유료방 운영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날려드려요. 이렇게 지금 방송하면서. 얼마 안 됐으면 계속 좀 더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바쁠 거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지나간 방송들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지 안 한지 검증 충분히 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끝 아니에요. 계속 장중 내내 카카오톡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해주는데 각 셀트리온 4.6 간다 얘야. 그죠? 회비는 50만원입니다. 월 회비 아깝지 않도록 고기 잡는 법 확실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만데,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15년 동안 물려있는 종목 대우건설 던진다고 본인이 걸어놓은 거 제가 빼그렸습니다. 올라간다고 3천만원 이상 수익 그때 당시보다 올라간 겁니다. 50만원이 뭐가 아깝습니까?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원래 저 홍보도 많이 안 해요. 셀트리온 20만원에 던져 했을 때 딱 던지고, 그죠? 20만원에 던져 할 때 딱 던지고 엊그저께 사 할 때 딱 사면 사자마자 막 7% 8% 날아가는데 억단위 심지어 20억 갖고 있는 사람 저한테 왔었어요. 던져야 했는데 안 던집니다. 그죠? 그러면 박살 나는 거지 뭐. 그죠? 돈이 얼마가 세이브 되는 겁니까? 회비 50만원 아깝지 않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에드님도 닥터케이 팀에 팀원이거든요. 선수예요, 선수. 그죠? 바쁘신 분인데 중간중간 단타 치는 거 보면 참, 그죠? 눈에 보인다 이거거든요.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그죠? 에드님. 자, 셀트리온 타이밍이 이상한 타이밍입니까? 이중바닥 확인. 이중바닥 확인.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 분명히 이날 그랬습니다. 20일 올라타고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본인도 동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타고 눌려줬죠. 이평선들 다 깔아놨어요. 1등 종목입니다. 갑자기 제약바이오가 들썩들썩하면서 10% 20%짜리 막 속출합니다. 사 이날 사 그랬습니다. 생방송에서는 여기서 아침에 사 사자마자 날아가 버리네. 그죠? 몇 년 해야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요. 여기 시장 다 지나가고 털릴 사람들 다 털렸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내주기 좋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그렇게 힘들고 막 박살나던 시장하고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저항권 돌파 시도 나옵니다. 여기 위로
648까지 열렸습니다. 이제 한 방에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저항권 앞전 저항 뛰어넘었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되고 1% 가까이 0.9% 상승 중이고 코스피는 1971 돌파하면 2000 열립니다. 2000 책보다 닥터케이 강의를 더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어디 들어가 보면 되냐면요. 자 이게 보시면 닥터케이 구독해놨습니까? 구독하시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십시오. 재생 목록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199에 올려놨습니다. 1회부터 차근차근 보십시오. 셀트리온을 분석해놓은 거는 최근에 7개. 그죠? 이것도 천천히 10분씩 보면 되니까. 그리고 핵심 필살기 올려놓은 거 이거. 주식 생초 탈출 팁 1에서 10까지. 자, 순서 정해드릴게요. 이거 출근길 10분 맨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생초 탈출 팁 그 다음 보시고 와 영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 보십시오. 처음부터 주식 기초 강의 1회. 그러면 쭉 다 나와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정학적 리스크 지지와 저항 추세 목표치 산정 그죠? 포트폴리오 구성법 HTS 설정법 관심 종목 설정법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선물 옵션 등등등등등 책 보는 것보다 100번 낫다 생각합니다. 책 보면 잘 몰라요. 화면은 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그죠?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으면 밑에 봤다 댓글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책 본 거는 책은 죽어 있는 겁니다. 문자입니다. 문자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면으로 쫙쫙쫙쫙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닥터케이 방송 올려놓은 거 한번 검증하시고 자 다음 주 가입하십시오. 그죠? 돌무기님 반갑고요. 자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저 바람 넣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시장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전 상황하고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TV 방송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TV 방송 나오는 분들 저보다 경력 짧은 사람 많아요. 그죠? 저 20년 다 돼 갑니다. 그죠? 저보다 짧은 증권사 한 3, 4년 밖에 안 된 사람들 많아요. 종목 추천할 때 보면 되지도 않는 자리에서 하는 경우 많아요. 엄청 올라가 있는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저도 물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확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라. 물릴 확률과 먹는 확률을 생각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보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소리 1도 한 적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트레이너 역할을 해주겠다.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성공 투자하는데 경험자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도움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에두님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자꾸 사는데 선물을 그죠? 현물을 자꾸 팔고 있네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자꾸 사요. 자 분석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코스닥은 사는지 코스피는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 왜 그렇다? 선물을 자꾸 사들어온다고 제가 벌써부터 바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물을 6월 만기일 이후로 6만 계약 가까이 사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 많은 물량이에요. 바닥이다 이거지. 바닥. 그죠? 6만 계약 밑으로 꼬꾸라지면 어떻게 된다? 선물 옵션 제로섬 게임 밑으로 하락에 걸었던 애들 반토막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0% 50% 보이시죠? 풋옵션 그런 애들. 그런데 안 던지고 있어? 콜은 40% 50%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상승 방향에 걸었거든요. 외국인이 6만 계약 가까이 걸었어요.
지수가 밑으로 꼬꾸라지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 형들 돈 꼬라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되십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닥터K에게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인데요, 채팅 치는 난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목 터지게 방송하고 있는데, 야, 시청료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챗. 삼성 SDI도 주춤하다 바로 땡기네요. 노프라블럼이고. 자, 현대건설 안 처지고 그냥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 상당히 있고. 코스피 더 올라갑니다. 양호 포트폴리오 전부 홀딩, 팔 거 없습니다. 다 홀딩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노 프라블럼. 자, 지금 시점에서 미국 어떻게 되는지. 선물 상승하네. 어저께 빠졌던 거 만회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이거 안 볼 것 같아요? 보고 있단 말이죠. 같이 쏘고 위로 올라갑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안 볼 것 같아요? 몇천억 움직이는데, 몇조 움직이는데 안 볼 것 같아요? 미국 본다고요. 반등하네. 오케이, 노 프라블럼 하면서 오늘 좀 사 들어가자 이겁니다. 올라갑니다. 같이 좋아요. 이제 상승도 커플링 좀 되려고 하고 있고, 하락은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PBR이 0.8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저점, 너무 저평가됐다 이겁니다. 너무 낙폭 심하다 이겁니다. 물론 저성장, 저물가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최초로 2.1%에서 0.04%로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빠꾸됐는데 그죠? 바닥권이다 이겁니다. 그죠? 누가 사들어온다? 연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들어옵니다. 제가 예측해보건대 연기금은 2000대 가면 조금 팔 겁니다. 제가 예측해보건대. 왜? 바닥에서 자꾸 주워 담았거든요. 여기 정도 어느 정도 반등하면 슬슬 던지는 게 기관의 행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때까지 봤을 때. 그죠?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요. 그건 제 예측입니다. 자, 외국인이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중국 A주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확대하려면 대한민국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 계속 8월에 물량만큼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좀처럼 아직까지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도세.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위로 강하게 쏘아야만 2000까지 쉽게 가는데, 코스닥은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왜 파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국 체크해봅니다. 중국 이거 지금 오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딜레이 차트 보여주거든요. 자, 이런 것도 좀 투자해서, 물론 돈 줘야 될 겁니다. 증권사에서 투자해가지고 이거 좀 실시간 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못하나? 그죠? 참. 그죠? 그렇게 일침을 한번 날려보고 싶습니다. 완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17만 3천원권까지 홀딩 가지고 있으면, 완수님도 컴백 하시려면 컴백 하십시오. 닥터케이 리딩대로 던져 할 때 던지고, 엊그제 사 할 때 샀으면, 그죠? 고통 안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은 셀트리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다른 주식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살만할 때 되면 사, 팔아야 될 때 팔아. 셀트리온 너무 좋아. 그러면 살 때 딱 사면 돼요. 여기 고통 안 받잖아. 여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맞죠? 6만원 7만원 빠질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팔았지 않을까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그죠? 7만 3천원에서 17만 3천원, 여기 전저점 깨졌던 부위 17만 3천원 정도 1차 목표치. 셀트리온 좋을 땐 셀트리온 하고, 그죠? 다른 종목 좋을 땐 다른 종목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잡주가 없어요. 잡주가, 그죠? 여기 잡주가 됐습니까? 모르는 종목 하나라도 있어요? KMW 주식 많이 안 한 사람, 풍국 주정 많이 안 한 사람 정도 모를까? 나머지는 모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이버 몰라요 혹시? 카카오 모르십니까? 하이닉스 몰라요? 누구나 아는 종목으로, 우량한 종목으로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인이 바빠 죽겠는데 막 바다닥 끓이는 거 조금만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대응을 잘합니까? 그런데 비교적 다른 유료방에서는 그런 거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수익이 20% 났네 30% 났네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 까질 때도 20% 30% 그냥 까집니다. 위험한 것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유료방에서 이거 이틀 전에 가입한 분이, 어저께 가입했네, 이틀이 아니라, 셀트리온 팔까요 그랬거든요. 노 그랬습니다. 그죠? 더 들고 가세요. 이거 돈 벌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판단 하나, 팔고 싶은데 어떨까 한번 자문을 구하는 그 역할 제가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본인 생각하고 동의가 많이 되면 제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본인 생각하고 좀 합치가 많이 안 되면 본인 생각을 조금 더, 그죠?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환순 씨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전부 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제 안티 많았어요. 좀 팔아라 한다고. 제 말이 맞아요. 거의 퍼펙트예요. 셀트리온 거의 퍼펙트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브레이크 타임 잠깐만 5분만 가지고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적어도 오전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하리님, 지금도 안 나아졌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매수 시그널 막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안 빠집니다. 선물 많이 사고 있고 올라가고 풋옵션 안 던집니다. 양호. 외국인 던지는 물량 코스피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포트폴리오 풀 베팅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소외되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 자금 갑자기 더 확충하겠다는 이야기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다시 구축 비중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더 비중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지금쯤이면 개장 상황 나올 겁니다. 자, 0.06 일단 상승 중이고 니케이도 0.05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안 밀리고 쫙쫙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죠? 중국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 선물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환율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외국인 매수세만 코스피에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은데, 그죠? 그거 조금 아쉽고, 나머지 지금 양호합니다. 코스피 0.47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1.03%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체크해야죠. 자,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0.58까지 올라가고 있고 다우 선물도 0.34% 상승 중이니까 점수를 매기자면 외국인 매수세만 코스피에 안 들어오고 외국인이
고수당만 들어간다는 거 그거 조금 안 좋고요. 나머지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하고 내가 자금을 더 넣을지 말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말지 시장 판단과 수급이 먼저 우선이에요. 외국인 1000억 매도 나오는 거 선물로 커버 충분히 되는 내용이니까 별로 걱정 없어요. 자,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어느 섹터 어느 종목에 들어온 전폭에 카카오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고 SDI 가지고 있고 자 가지고 있는 중에 순매수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자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중에 매도 나오는 거 별로 없네. 땡큐. 그죠? SDI를 기관이 사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사주고 있고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현재 집계로는 같이 사주고 있으니까 no problem. 자 하이닉스는 약간 고점 부위이기도 하니까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잘 가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죠? 코스닥은 그냥 KMW 갖고 있는데 가볍게 체크합니다. 그냥 자 우리 관심 가지는 거 RFHIC 들어오고 있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 동진세미캠 그죠? 썰브레인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KMW 매도 약간 나오네. 저기 위에 50%도 넘게 올랐거든. 그죠? KMW는 양쪽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문제 없다. 자 외국인 오늘 5G 쪽으로 조금 매도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힘 받아서 더 갈 모양이고요. 하이닉스 좀처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4% 상승했는데 좀처럼 밀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전체 섹터 강세 유지 중이고 5G 불을 뿜고 있는 종목도 제법 많고요. 그러니까 KMW 굳이 던질 필요 없이 홀딩 휴대폰 부품도 그동안 조금 추세 무너졌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자동차 부품 양호 2차전지 조금 그냥 반반. 왜? 불났거든. 그죠? 불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데미지 있는 듯 하고요. 전기차 양호 그 다음에 수소차 그만. 음식료 낙폭 강했던 종목들 반등세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0.4% 밖에 못 가는데 SK하이닉스 3.6% 가면서 더 가려고 폼 잡고 있고 자동차 조금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조금 상승 중이고요. 건설주도 뜰먹뜰먹 하고 있습니다.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건설주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게 순환매입니다. 야, 딴 거 단기간적으로 좀 올라갔는데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보다 보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순환매입니다. 이상한 종목 아니거든요. 그죠? 1등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그래도. 남북 경협이 반반. 포트가 벌게서 좋아 죽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옆에서
좋아 죽겠지. 산 게 지금 플러스가 얼만데. 그죠? 거기다가 어제 질러 해버린 게 그냥 날라가 버리니까, 그죠? 여기 질러 했는데, 있는 거 다 끌어 당겨가 질러 딱 했는데, 그죠? 붕 날라가잖아. 아이고. 자, 다음 카페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여기 보시면 다 안내해 놨습니다. 가입 절차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익, 뭐, 나온 거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기 쭉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회원 가입도 좀 해 놓으십시오. 그죠?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가입해 놓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곱하기 2, 3, 5, 10으로 돌려 드릴게요. 그죠? 자, 재생 목록 선택하시고 공부해 보시고요. 그죠? 기존에 닥터케이가 한 말이 맞아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는 이거 오늘의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거 좀 길어서 그런데, 그죠?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죠? 커뮤니티도 한 번씩 체크하셔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지금 현재 커뮤니티 혹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커뮤니티 한번 날려보죠. 자, 시장은 코스피는 기관이 사주고 전일처럼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고 선물을 5,100개까지 그냥 끝내주게 땡겨주면서 외국인 선물이 시장 상승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풋옵션 아까 18억이었는데 22억으로 넘어간다. 땡큐, 땡큐 가이. 30억, 40억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박살날 거다. 더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시면 되고 현재 0.58% 코스피 상승. 코스닥 1.12% 상승으로 견조합니다. 해외시장 양호 포트폴리오 풀로 들고 갑니다. 아, 복사하면 안 돼, 이거. 아, 잠깐만. 저장.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구독자를 위해서 커뮤니티 작성합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봤습니다만 그래도 잠깐 들어가서 나중에 그죠? 표시 좀 해주십시오. 봤다고. 그래 제가 힘이 나요. 그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자, 갑자기 조용하시니까 재미없어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보시고 지금 방송 잘 듣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쌍방향을 원합니다.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잘 할 수 있지만. 미인님 반갑습니다. 공부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50회까지 봤습니까? 뻥은 아니시겠죠? 아유, 믿겠습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는지 지켜볼게요. 포트폴리오 다 홀딩. 자, 돈 있어요? 돈 있어요? 현대건설 질러버려. 현대건설 질러버려. 이거 한번 다음 타자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41,200원 딴 데 대놓지 말고 그냥 시장가로 사버려. 요. 한 번씩 맞장구 쳐줘야 힘이 나요. 그죠? 혼자서 아무 채팅이 안 올라오면 너무 재미없어. 하이닉스는 추가로 올라가면 대박. 그죠? 셀트리온도 무너질 생각 없어. 홀딩.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현대건설 사버려요. 그냥 현대건설이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닥터K가 제시하는 거는 3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손절라인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자, 더 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드려야지. 현대건설 이거 올라가면 쬐분 먹어요. 딴 거 다 턴하고 있습니다. 딴 거 다 턴하고 있는데 그죠? 딴 거 다 턴하고 있어. 그죠? 딴 거 다 턴하고 있어. 건설주 혼자 왕따 시킨다고? 물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있어요. 악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쪽 악재 없었습니까? 그죠? 신세계 마트 이쪽 안 좋아요. 그래서 이마트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면세점입니다만, 그죠? 그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 그죠? 소비가 지금 위축돼 있으니까 안 좋은데 올라가잖아요. 시장의 트렌드가 낙폭 과대한 게 올라갑니다. 일단 딴 거 다 제외하고, 그죠? 너무 많이 빠졌네. 이거 좀 사주자, 그죠? 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들고 가고요. 현대건설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선생님 만나. 선생님 만나서 변곡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요. 그 뒤에 괜히 까불었어요. 저 혼자. 제가 왜 빨리 졸업하지 말라는 이유 말씀드린 줄 알아요? 저 돈 많이 벌자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주식 인생에서 최고 후회하는 게 1년 만에 유료방 졸업한 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왜? 2007년도에 창이 끝내줬거든요. 보실래요? 지금 시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 그죠? 여기 2007년. 그죠? 끝내주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110만원짜리 들었어요. 1년 동안. 물론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카톡 아니고 이거. 그죠? 생방송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만원 했지. 13년 전에 110만원. 장난 아니에요. 끝내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했으니까. 그죠? 나도 이제 한번 독립해봐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시장이 흔들려요. 주식만 했으면 되는데 선물 옵션 하게 됩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이 있었어요. ELW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식 워런트 있죠? 그거 안 했으면 안 망했어요. 그죠? 근데 막,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꼬였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좋아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하루에 잠, 지금도 3, 4시간 이상 안 자요. 그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뭘로? 저는 해외 선물 트레이드입니다. 주식 한 주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겨냅니다. 이거 가지고. 예전 방송 한번 보십시오. 승률도 한번 보시고, 뭐, 끝내주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아까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재생 목록 있죠? 야, 니는 좀 하냐? 그럼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그죠? 주식, 해외 선물, 일당 50불인데, 뭐, 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공개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막 바다다다다닥 그립니다. 완전 잡주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속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식은 좀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진짜예요. 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흔들리고 있으나 안 무너뜨리고,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노프라블럼. 자, 점점 지지저항선 올립니다. 자, 여기도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양호. 그죠? 그러면 여기 안 깨면 좋겠다 하고 623으로 올립니다. 자, 잠깐만요. 뭐 댓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질문하실 때는 얼마에 샀다, 언제 샀다 이런 거 좀 올려줘야 돼요. 미희님이 루트로닉. 어렵다, 어려워. 저는 테크토닉 춤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농담입니다. 루트로닉. 아, 발음 어려워. 루트로닉 팔아서 바꿀까요? 현대 비중 높은데 제발 가라. 보령 12,350원.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십시오. 마음의 고향 신소개로 방송 참여한다. 루트로닉. 오, 미님하고 똑같은 종목이네요. 자, 미님도 얼마에 샀는지 빨리 올려보십시오. 18,400원에 20% 전환사채. 모르겠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그죠? 아침 방송은 빵꾸 낸 적 한도 없습니다. 휴가도 반납 다 하고, 여름에, 그죠? 방송, 풀타임 방송했습니다. 그죠? 왜? 송부 걸었어요. 저 아직까지 크게 인지도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고 싶지 않아요. 속된 표현 한번 쓸까요? 다이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와가 저하고 다이다이 한번 깨자, 그럽시다.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자, 1억이면 1억 줄게. 요 땅 해가지고 누가 많이 버는지 한번 하면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딱 딴 데 가지 말고 딱 서로 컴퓨터 딱 놔두고 저는 해외 선물 할게요. 그죠? 물론 저도 깨지고 하죠. 제가 사람입니다. 어떻게 100% 다 먹습니까? 그런데 별로 지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도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어떻게 100% 먹어요. 그죠? 16,700원. 자, 루트로닉 볼게요. 와, 단가들 다 실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미인님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음의 고향님은 이제 처음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자, 미인님, 닥터K가 맨날 목에 핏대 세우면서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딱 그거부터 딱 한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에 어떠고 저떻고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스마일님 좋아 죽겠죠. 들어온 지 한 10일쯤 됐습니다. 하, 기뻐요 저도. 그죠? 어떤 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저 얼마나, 그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수익률 보냈답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셀트리온 5.76% 플러스. 저 좀 공개할게요. 자랑 좀 하고 싶으니까. 159만 벌고 있고요. 하이닉스 5%인데 150만 벌고 있습니다. 카카오 30만 벌고 있고요. 요건 비중 작게 들어갔거든요. 그죠? 기아차 30만 벌고 토탈 370만 벌고 있다. 예야. 50만 투자하고. 그죠? 아, 기분 좋아요. 우리 팀원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미희님, 연금 종목이라서 여행 갈 때 사놓고 갔다가 손절도 못하고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거 제가 듣고 싶은 답 아니에요.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땐 저를 몰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죠? 이거 그런데 차트가 왜 이렇게 비슷해? 어저께 다른 차트하고 진짜 비슷한데. 그죠? 그만큼 패턴이 비슷해요. 그죠? 이거 질문 한번 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종목하고 너무 비슷해. 그죠? 여기 앞에 질문했던 것도 여기서 샀는데, 앞에 질문한 것도 여기서 샀는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13,000 얼마? 16,700원이요? 이야. 여기 샀잖아요. 그죠? 여기 샀으면 반등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갔다면 여기 무너지는 순간 추세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 보는데 여기도 깨졌거든요. 사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20일 60일 다 무너졌는데 들어갔다고요? 반등 좀 나오는 여기서 한번 사볼 수는 있겠으나 별로 좋은 자리 아니고 반등 나왔을 때 못 넘어가죠. 던져야 되는데 던져야 될 자리에 샀어요. 잘못 샀습니다. 자, 두 분 다 들으세요. 넥라인, 그죠? 평소하고 이야기하는 거 틀린 거 있습니까? 공부 50회까지 했다면, 그죠? 틀린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는 분석이. 여기가 안 무너져야 돼. 왜?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20일 넥라인입니다. 60일이 마지막 보는데 무너졌는데 던져야 될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안 좋고요. 반등 못했기 때문에 손절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 박박하고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보루이다시피 한데 여기 무너뜨리면 여기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지지가 무너지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못 넘어가요. 어저께 설명한 거하고 너무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다고요. 닥터K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지지하다가 여기 무너지니까 여기 올라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가 튕겨 내려가네. 여기 인근 근처도 못 가고 이평선 240일에 저항받으면서 무너지고 있고 여기 겨우 돌파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 전략. 자, 갑자기 무슨 약 파는 사람 비슷하게 느끼시네. 그죠? 자, 8,000원 무너지면 안 됩니다. 8,000원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0일 저항입니다. 여기를 870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만 9,4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 강하게 뛰어넘기 어려워 보인다가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 가서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9,4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아직 왔다 갔다 많이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의료장비, 레이저 의료기기, 그죠? 자, 시장 바이오 반등 나올 때 의료기기니까 조금 섹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같이 반등 좀 하긴 했어요. 전략 드렸습니다. 9,400원 정도 오시면 축소하시기를, 다 던지시기를 일단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060원 깨지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뭐 별로예요. 외국인 매도 좀 나오고 있고 그죠? 단기적으로 얼만큼 왔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 빵 뚫어봐야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룹에 딴 거 교체하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건설 10주 샀다. 오케이. 희망님 삼지전자 1600원. 삼지전자 닥터케이 30% 먹은 종목이거든요. 1600원.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죠. 추세가 딱 무너져서 말을 안 합니다. 닥터케이는 언제 들어갔느냐.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딱 팔았습니다. 30% 딱 먹었습니다. 던져 딱 하고 나니까 빡 빠집니다. 못 믿겠으면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30% 딱 챙겨 먹고 던져 하니까 쫙 빠진다고요. 그죠? 1600원이니까 일단 플러스권이고요.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삼지전자도 5G 종목이니까 그죠?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매수를 여기서 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재빠르게 밑에 지지하면서 올라갔고 눌림목 이평선 20일 지지한 거고 바로 샷 흐르면서 바로 먹고 딱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전략. 자, 지금 5G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등 강하게 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좀 있고 기관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때 뭘 던지려 한 근거 좀 남겨 보십시오. 노스님 던지라고 한 근거 그거 뭐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좀 전에요? 아, 삼지전자. 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뭐다? 양봉 3개 나왔거든요. 근거 한 두 가지만 딱 대드릴게요. 8,800원에서 11,900원 정도 갔습니다. 3,000원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 내지는 여기서 3,000원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11,800원에 3,000원 더하면 14,800원입니다. 15,000원 갔어요. 목표치 달성. 목표치 달성 이후에 세게 가지 못하고 그죠? 윗꼬리 슬슬 달고 그죠? 변동성 넣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30%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양봉 3개 나왔습니다. 던져버려. 그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어요. 그리고 퍼펙트 그 근거입니다.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꼬리 달면서 저항받으려고 하는 그죠? 모습 보인다. 여기 전고점이에요. 여기 전고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안 토해내고 30% 잘 챙기고 나옵니다. 공부하시고 댓글 반드시 달아야 돼요. 닥터케이하고 친해지시려면 그죠? 아, 니하고 친해가 뭐해? 이러면 안 달아도 됩니다. 친해지시려면 댓글 다십시오. 그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1600원이라 하셨는데 1200원 올라갔네. 그죠? 와우. 10% 먹었네. 그죠? 자, 일단 60일에 저항권에 왔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 2, 3. 그죠? 와, 잠깐만. 내 종목도 한 포고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셀티는 조금 처지는데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기아차 조금 처지는데 됐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합니다.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약간 주춤하는 거 있어요. 선물 청계약 때렸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빠집니다. 푸스 포기하네. 그죠? 계속 진행할게요. 양봉 하나 둘 세 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만약에 선정을 해보자면 8,880원은 기준 여기 그죠? 마디 올라간 데가 11,300원이면 2,500원 정도 올라갔죠. 여기서 2,500원 더하면 됩니다. 2,500원 더하면 12,600원. 12,600원권은
뭐 여기 정도네, 그죠? 자, 12,600원에서 13,000원권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목표치 아까 여기서 정해서 그렇지 여기서 정해도 되거든요. 아까 2,500원이라고 그랬죠. 13,700원 넣어줘. 갠 또 아니에요.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목표치 산정법 두 가지 있어요. 야, 너무 자세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 밴드로 목표치하면 여기까지 넣는다고요. 그러나 여기 한번 눌려준 여기 추세에서 하면 여기 정도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12,600원에서 13,0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죠? 있는데 3일, 4일 정도 연짝으로 올랐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넥라인 비슷한 권역, 60일 무너지는 권역에 오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다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5G가 불을 뿜어요.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던질 필요 없어 보이고, 여기 11,600원 이탈할 때, 11,600원 이탈할 때 3분의 1 청산. 야, 씨, 더 가면 어떡해? 3분의 2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도 잘 못하거든요. 야, 던졌는데 더 가면 어떡해? 3분의 2 있잖아요. 그죠? 그게 훨씬 더 트레이딩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들고 있으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토해내면 사람이 심리가 딱 위축됩니다. 토해내면 심리가 위축돼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 더럽거든요. 손절한 것보다 익절 더 토해내고 하면 진짜 기분 안 좋아요.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런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00원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다? 여기서 밀렸는데 대반 들어올렸죠. 대번 여기 지지하면 그대로 홀딩. 그리고 12,000원권 돌파하면 무조건 홀딩. 11,600원 무너뜨리면 3분의 1 매도. 더 많이 빠진다 싶으면 또 3분의 1 매도. 더 잘할 수 있으면 11,100원권에서 지지하고 반등 넣을 때 사고 팔고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데, 그거 못하겠다면 그냥 거기까지. 그죠? 자, 강하게 안 무너지고 적당하니 버티고 있으면 던질 필요 없고 홀딩. 12,600원과 13,0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말을 많이 했더니 힘들다. 아유. 15,950원. BH가 휴대폰 부품 쪽으로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위에 댓글 넘어간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추가 상승. 니케인 그만 그만. 일본은 점심시간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일봉 보여드렸으니까 분봉으로 돌립니다. 안에 세부 내용 좀 알아야 되니까. 희망님은 희망바라기님하고 다른 분이죠? 맞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1번.
자,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해야 돼요. 그죠? 미국 선물 양호. 자, 구독들 눌렀습니까?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셀트리온 16만 6천원에 사서 원복 원금 회복했는데 더 기다릴까요? 기다리십시오. 목표치 최소 17만 2천원까지는 일단 봅니다. 일단 저 필 받으면 이거 미쳐가지고 더 가고 막 그러거든요. 셀트리온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개구리 짓도 진짜 많이 해요. 뭔 줄 알아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아 힘들어. 이 스토리 많아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2년 이상 계속 봐왔기 때문에 퍼펙트하다 자신감 있고 돌려보시라. 자, 시장 빠질 때 이렇게 며칠 들어 올렸어. 여기만 딱 일단 생각나는 거 이야기할게요. 와, 시장 빠지는데 올라가네. 더 홀딩했습니다. 시장 딱 돌아서는데 빠집니다. 그죠? 이거는 노스 포인트님이 어느 정도 기억하실 거야. 시장 빠지는데 올라갔거든요. 야, 희한하네.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까졌어요. 시장 돌았을 때. 여기도 그죠? 바이오가 너무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닥터K가 갖고 있는 사람만 홀딩하지 추가 신규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딱 말씀드리고 박살났습니다. 20만 4천원까지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 노래 여기서 불렀습니다. 여기 강하게 가야만 상승 전환 성공이다 했는데 박살났습니다. 10% 빠져버립니다. 땡겨서 7%로 끝났지만 그리고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좀 반대의 상황을 진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자, 30만원에 던지라 한 이후에 하루 지나니까 별로 안 빠지니까 안 빠지는데요 님 하고 깝죽깝죽 된 용모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박살났어요. 10월 4일이 기억나는 날이에요. 왜냐면요 양봉으로 딱 시연하고 있었거든요. 고민 딱 했습니다. 30만원에 던지라는 이유는 대형 우량주가 8일 여기만 기준으로 8일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폭 수익 나고 있는데 그죠? 26만 5천원에서 30만원 갔지 않습니까? 4만원 올랐어요.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 아닙니까? 근데 안 던진다고요? 조정 안 받는다고요? 조정 받게 되었습니다. 8일 올랐기 때문에 야 이것까지 일단 해드릴게.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석했다 말씀드릴게. 8일 올랐거든요. 8일 내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7일 딱 매치됩니다. 왜 사고 싶어서 떨먹떨먹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 한참 생각합니다. 이날 방송 들어가 보세요. 야 이거 타이밍 오긴 왔는데 사지 않겠습니다. 딱 이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 시장 판단을 딱 했는데 10월 4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 10월 4일로 가자. 뿅. 야옵. 펼 거다 해. 아유 미치겠다. 잠깐만. 잠깐만요. 10월 4일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10월 4일 보이세요? 안 사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작살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안 삽니다. 딱 그럽니다. 그리고 박살 그냥. 그죠? 뭐 때문에 사고 안 사고 이유 확실합니까? 시장 판단이 우선. 시장이 박살나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죠? 여기 깨지면 박살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때 무료 방송할 때입니다. 무료 방송 닥터케이 유료 방송 2월 1일 날 개국했어요. 현금 100% 이거 다 피해냈습니다. 또 현금 100% 여기서 잠깐 먹고 현금 100% 세번 해가지고 퍼펙트 난리가 났지. 그죠? 퍼펙트. 혜영님이 정인 아닙니까? 혜영님이 그때 무료방 회원이었거든. 현금 100% 세번 퍼펙트 했다 안 했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료방이었는데 그죠? 그죠? 블록 딜 넣고 그죠? 그래서 이어나가자면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자, 지금 시장 판단, 그죠? 바이오가 슬슬 돌아서요. 볼까요? 자, 셀트린 돌아서고, 셀케 돌아서고, 셀트린 제약 돌아서고, 휴젤. 이거 뭐, 잡주처럼 난리다, 이거. 그죠? 신라젠 이거 들어가면 안 돼. 헬릭스미스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저는 셀트리온 할랍니다. 1등 하거든요. 1등 닥터케이는 1등 합니다. 1등. 그죠? 자, 바닥권에서 슬슬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그동안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업종이 슬슬 돌아서는 조짐 보이니까 그냥 샷 합니다. 그죠? 혜영님 재밌는 이야기 좀 제가 하자면, 본인이 괜찮다 했으니까, 저 옛날에 무료방 하는데 공부 댓글도 안 달고, 예를 들면 전체 방에서 그냥 인사 한번 하자 그러는데 댓글 없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저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생존 확인 좀 해달라 했는데, 혜영님 생존 확인 잘 안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보내드렸는데 안 삐지고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77명이었거든요. 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똑같은 논리로 아까 공부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진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아, 미친 듯이 한번 돌려보십시오. 오늘 정말 이야기 많이 했어요. 기법이라든지 시장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한 미친 듯이 한 10번만 돌려보십시오. 농담 아니에요. 본인 걸로 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죠? 이런 거 무료에서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목표치도 이야기 해드렸고, 지지저항 이야기 해드렸고, 매수 매도 포인트 이야기 해드렸고, 분봉 매매 이야기 해드렸고, 시장 판단 이야기 해드렸고, 다지 뭐. 콜 옵션, 풋 옵션, 선물 이야기 어느 정도 이야기 해드렸고, 답니다, 다. 약속이 있다니까 BH 빨리 해드릴게. BH 15,950원. 일단은 저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락 추세고, 그죠? 위에 이평선 20일 있고 올라가도 여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14,500원 14,700원 무너지면 안되고 2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7,6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으나 그냥 한 17,000원 정도 가면 저항 심할 것 같으니까 17,000원 만약에 돌파할 때 여기서 크게 안 밀리면 좀 더 홀딩 60일까지 17,500원까지 들고 가보시고 흔들흔들 한 다음에 적당히 끊고 놓으십시오. BH 안 좋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죠? 왜 밑에 순번 저기 밑에 있잖아요. 위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에 있을수록 좋아요. 뭐든지 위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 날라가요. 그죠? 자, 중간점검 포트폴리오 중간점검 하이닉스는 야 8만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야 72,7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7,000원 올라가니까 10% 수익 1번 직전. 혹시 매수 한 분 계신다, 매수 한 분 계신다 1번 눌러 예야. 혹시 외국인 매수세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삼성전자 그에 비하면 별 희말이 없어요. 왜 SK하이닉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주식 기초강의 197회에 있습니다. 카카오 외국계 매수세 유입. 그죠? 기관 외국인 벌겋게 사들고 있고 노 프라블럼. 여기 전고점을 뚫는 순간 위로 올라간다. 강하게 한번 갈 수 있어요. 기아차 이 박스권 돌파만 하면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진자로 징하게 안 가네. 그죠? 홀딩. 그래도 외국인 소폭이나 매수 우위. SDI는 불난 것 때문에, 그죠?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불난 것 때문에 낙폭 과했으나 대본 끌어당기고 60일을 이탈 안 하면 별 무리 없다. 오늘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옵니다. 네이버
정거점 돌파된 부위는 저항이었는데 돌파된 뭐라고요? 지지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상향 소식. 네이버가 그냥 포탈이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 금융적으로 진출 시도하고 있다. 모멘텀이 있습니다. KMW 미쳐가 날아갑니다. 풍국 주정 여러분께 19,700원에 제시해서 한번 5% 먹고 팔아먹고 그죠? 다시 한 분이 들어갔는데 no problem, 그죠? 매수 단가 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얼마나 돌파 강하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한 2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수소차 셀트리온 깨졌던 저점 부위인 172,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쉽게 안 던진다.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똥줄이 좀 탈 것이다. 아이구야 돌려내네. 공매도 때렸던 애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기 때문에, 다른 손실이 아니라 수익 먹은 거 토해내기 때문에 확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들고 갑니다. 현대건설 조용하게 4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트렌드가 낙폭화했던 종목들 반등 나오는 트렌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간다면 잘 챙기고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에 혹시 댓글 한번 보면서 빠진 거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타이밍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고점입니다. 이거 그냥 알려드릴게. 이게 타이밍입니다. 이평선 딱 붙었고 여기 들썩거리죠? 올라갈 확률 높아요. 일단 동그라미 딱 치나 볼게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올라갈 확률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 75,200원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더 세게 갑니다. 밑으로 이탈하면 만약에 매수 포인트 잡을 때 여기 매수 딱 했는데 이탈하면 축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레이저 준이 알지 뭐 이거 그지? 이거 여기 매수 포인트라는 건 준이는 알잖아 이제. 응? 오늘 거 진짜 중요해 준이야. 다섯 번 봐. 너는 내가 특별히 케어하고 있으니까 해라는 대로 잘하고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지? 나 농담삼아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다. 옛날에 우리 방에 너하고 똑같은 직업 가진 애 있었어.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인 있었거든. 영화에 한 장면 그런 거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홍성에 있었다. 홍성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 제 닥터K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잘못돼가지고 갔는 거야. 응?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593번 면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소장실로 이래가지고 갔는데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있는 애가 1536번 김밥이나 하나 먹지 이렇게 딱 줬는데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친구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그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선택할 뻔 했는데 마음 돌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고맙다 위안됐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죠? 교회 선교 자금으로 한번 쓰고 싶어서 투자했는데 병만 얻었다. 그죠? 그래서 참 닥터K도 기독교인인 입장에서 불량하지만 그죠? 그래서 붙잡고 2억을 셀트리온에 질렀는데 말씀 듣고 28만 7천 원에 2억 질렀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잘못된 자리였거든요.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기다리세요. 10주 팔아. 10주 팔아. 10주 팔아. 이래가지고 30분 만에 200 벌어들인 분도 있고. 그죠? 닥터K는 마음을 그렇게 열고 어저께도 그죠? 방송 상당히 길게 하면서 커밍아웃도 했습니다만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 닦아줄 수 있다. 내니눈 딱. 내가 니 눈물 닦아주고 싶다. 그게 제 방송의 모토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죠? 정말 저 때문에 계기가 돼서 그죠? 용기를 얻었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를 고맙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때 고마웠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답니다. 자, 원SD님 반갑고요. 돈보다 소중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죠? 많이 그 선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확실한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77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무료방이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몇달 됐는데 이유는 다 있었고요. 잘한 건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그 친구들 저보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저보다 동생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왜 물려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거 10번 돌려보십시오. 그 이유를 확실하게 찾게 될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농담 아니에요. 10번 못 돌려봅니까? 10번 돌려보십시오. 1년 된 초보면. 오늘 거 진짜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 완전 요약편이에요. 요약편. 실전 요약편. 자, 여기가 살수 있는 자리를 했고, 안 밀립니다. 일단. 안 밀려. 셀트리온도 더잘 가려면 여기 20일 깨졌는데 이 5분봉이에요. 여기 안 무너지고 딱 강하게 올라가고 올라타고 슬슬슬슬 기다가 추가 상승하면 베리 굿.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가요? 카카오 한번 사보던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현대건설 한번 사보던가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KMW는 사라 이야기 안 합니다. 너무 고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앞전 댓글 한번 돌려볼게요. 혹시 빠진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둘무기님이 아까 셀트리온 뭐 설명 충분히 됐다 생각하고요. 놓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기아차 좀 밀리고 SDI 좀 밀리고 나머지 잘 가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참 외국인이 왜 현물을 자꾸 코스피를 던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 아, 큰 거 한 방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옆에 컴퓨터 또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 지켜야 돼요. 여기 그죠? 지켜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떨어진다? 선물 5,000개에서 갑자기 2,000개 정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진작 가끔, 그래서 제가 98%를 좌지우지 한다 그러는데 그때 빼고는 외국인이 선물 던지면 빠져요. 선물 사면 올라가고요.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배가 좀 고프긴 고프네요. 그죠? 자,
방송 듣고 있다. 1번 아까 매수 포인트 나왔다 그랬는데 맞죠? 올라갑니다. 듣고 있다. 1번 아까 표 있잖아,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를 했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강하게 올라가죠. 벨이 굿입니다. 이거 뚫죠?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매수 포인트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여기 딱 사 이렇게 날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너무 고점이라서 진짜 사라고는 안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사면 올라간다고, 그죠? 왜 확률이 높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포인트가 딱 나올 때만 딱 사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라가잖아, 그죠? 이평선 다 지지되고 있고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는데 이평선 20일도 돌파하는 시점 사. 진짜 사면 안 돼요. KMW 너무 꼭대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 했습니다. 매수 포인트 자, 중국이 양호해요. 중국이 0.56으로 조정받았다 올라가죠.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KMW하고 비슷하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죠? KMW도 여기 조정권에 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죠. 여기 전고점 뚫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양호. 환율은 밑으로 조금 더 쳐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또 봐야 된다? 미국 선물 한번 봐줘야죠. 그죠? 미국 선물 약간 쳐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다?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이다. 그죠? 자, 확실히 외국인이 힘이 더 세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코스닥이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죠? 전고점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 가까이 가는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던지죠. 기관이 받아줍니다만 힘 없어요. 0.19. 누가 더 힘 세다? 외국인이 힘 더 세요. 외국인한테 붙어야 돼요. 외국인한테 붙어야 됩니다. 줄을 잘 써야 돼요. 아유, 웃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쉽사리 방송 종료가 안 되네. 그죠? 많은 분이 그래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SDI는 좀처럼 꺾일지 모릅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세 집중되고 매수세 집중되고 있고요. 카카오 외국인 매수세 함 사 보던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아차 조금 흔들흔들해도 여기 안 무너뜨리면 42,700원 정도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고, 이거 워낙 좀 흔들흔들 하긴 해요. 야, 기아차 진짜 좀 한번 확 가줘야, 그죠? SDI는 그냥 그만 하니까 들고 갑니다. 개엠더블 미쳐가 날아갑니다. 셀트리온도 좀처럼 안 밀려요. 홀딩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현대건설 그냥 그만 자, 여러분 점심시간이시니까 일단 음악 좀 들으시면서 조금 저도 브레이크 타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좀 이따 봬요. 자, 방송을 녹화만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방송 끝나는 거 아니니까 녹화만 끊어 갑니다. 시그널 음악 한번 틀고.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풀타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인데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2부 이어나갈 테니까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2부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2부 이어갑니다. 닥터K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